오늘도 1분 누바 소식 고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레이커스로 합류하기 전 클리퍼스로 가는 것을 원했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유타의 베테랑 포워드 루디 게이는 왼쪽 발꿈치 부상으로 인해 프리시즌 전경기에 결장할 것이며 정규 시즌 초반 몇 경기에도 결장할 예정입니다. 레이커스의 가드 에이브리 브래들리는 자신의 수비력이 얼마나 좋으냐는 질문에 아마도 NBA 최고의 온볼 디펜더 중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타일러 히로는 자신의 능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을 일깨워 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카이리 어빙이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빠질 홈 41경기에 대한 준비를 계획 중이라고 하네요. 정말 어빙은 백신을 안 맞을 생각인 걸까요? 백신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을 한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 카림 압둘자바는 르브론이 흑인 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벤 시몬스가 필라델피아에서 뛰지 않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 경기당 3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다시 고려 중이라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그런데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의 리츠 칼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3.1밀리언 달러에 내놓았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시몬스 트레이드에 대해 필라델피아와 얘기했고 아마 캐리스 로버트를 카드로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에이 스미스는 NBA 2K22에서 자이언 윌리엄슨의 능력치가 앤서니 데이비스의 능력치보다 높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루클린, 휴스턴, 인디애나 간의 삼각 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브루클린은 가드 에드먼드 썸너와 마이애미의 2025년 2라운드 픽을 얻었고 휴스턴은 포워드 세쿠 둠부야와 브루클린의 2024년 2라운드 픽을 받았지만 둠부야는 곧바로 웨이브 시켰습니다. 또한 인디애나는 가드 브래드 워너메이커와 현금을 얻었네요. 마크 잭슨은 만약 마이클 조던이 현 시대에 뛰었더라면 매일 밤 40득점씩 올렸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빌의 이번 시즌 목표는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하고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에 드는 것이며 워싱턴을 플레이오프로 이끄는 것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이 1분 너바 소식 끝!